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통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350쪽에서 352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이며 가정적이고 민족적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부터 5대 제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와 제국 이야기를 통으로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으로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살펴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개인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천하보다 귀하게 평가된 바로 그 개인에게 민족과 국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일정 시기 자기 민족으로부터 혈통으로든지 힘으로든지 통치자로 인정을 받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민족을 민족주의화하며 결국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도, 아수르의 산헤립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도,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왕도, 그리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통한 소유는 실상 천하의 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에 제국의 왕들과 다윗 왕의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은 민족 경영을 잘해서 130만 명을 상비 군인화 할 수 있는 사람 숫자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국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단지 철저하게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꿈꾸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과 모든 민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꿈꿀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의 범위는 첫째, 나 자신입니다. 둘째, 나의 가족입니다. 셋째, 나의 민족입니다. 넷째, 나의 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나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말할 때에는 내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타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인, 타민족을 내 이웃이라 말씀하신 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말하며 제사장 나라의 기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에는 언어, 음식, 음악 등 그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할례를 유대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으로 유대민족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민족적 특성은 그 민족을 위함입니다. 다윗은 국가와 통치자의 대명사입니다. 통치는 법치 기반 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통치자였을 때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에 의해 율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전에도 다윗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자신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 스스로 단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를 수납하신 후 자신 스스로를 일컬어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낮추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는 한 개인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육, 숫자, 융합,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이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경계인 것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을 통해서 애굽을 비롯해 5대 제국들이 모두 그들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꿈꾸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국들은 하나같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 경계, 교육, 숫자, 융합,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주무르며 누군가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질 기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함축된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5대 제국 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